뮤촉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POP 스타 태양님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조직위원장 이희범. 네, 안녕하세요. 가수 태양입니다. 네,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에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너무 기쁘고요. 방금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서 제가 이제 가수이기 때문에 명함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홍보대사라는 명함을 받게 돼서 네, 앞으로 정말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 올림픽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직업이 가수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번 평창올림픽에 정말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고 정말 세계 곳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듣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어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이 제가 만든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11월 달 전에 이제 제가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면 다들 좋아하실 피겨스케이팅을 가장 좋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예능에서도 봐서 너무 재밌게 봤던 종목인데 컬링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네, 피겨 네, 종목인 차주환 선수를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꽃인 종목이잖아요. 가장 굉장히 많은 세계인들이 또 저희 피겨를 응원하고 있고 또 관심 있게 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 남자 피겨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피겨가 전 세계의 위상을 떨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슴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랑 또 평창올림픽에 많이 이렇게 와달라는 말씀을 좀 일본어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좀 와달라 뭐 갑자기 일본어로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니오노미나상 それです. この場所に招待してくれて本当に光栄です。 そして 11から 韓国でする 평창 올림픽을 たくさん期待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